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3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 명식 주인공 즉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서 신금 일간이 해월이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일간이 가장 중요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신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고요.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음양을 달리하는 그런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이 된다. 즉 음의 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날카롭고 또 강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이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인함과 날카로움을 잘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의 어떤 아주 크고 웅대한 어떤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쓰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수 있듯이 오늘 은금이라고 하는 것도 은금으로서의 어떤 특징, 은금으로서의 어떤 그런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은금인 신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 되게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길거리 가다 보면은 금은방 같은 데 있죠. 거기 가면 시계도 팔고요. 금은 보석 뭐 이렇게 시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뭐 목걸이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뭐 결혼 예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금두꺼비 될 수. 금두꺼비도 있고 뭐 황금 열쇠 같은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신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집안에 가끔 그 갑으로 내려오는 도자기 같은 것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리 같은 것좀 그렇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핸드폰 액정 같은 것도 다 신금으로 볼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자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신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도자기 같은 경우는 원래 도자기가 되기 전에 원래 재료는 흙이었죠. 흙, 그죠? 흙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잘 반죽을 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뜨거운 가마 속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뜨거운 불로 과열해서 굽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도자기로 탄생하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이 뭐 청화백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뭐 차를 마시는 다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구라고 하죠. 차를 담아먹는 찻잔 같은 것들도 요즘 명장이 만드는 기계로 만드는 거 아니고 명장이 만드는 차 도구 스님들이 차 많이 드시면서 좀 가끔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런 명장 잘 도공들이 만드는 그런 다구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도자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이 흙으로서 잘 빚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울 때 토생금이라고 하죠. 바로 흙을 가지고 도자기라고 하는 신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저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뭐 유리를 만들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드는 것은 뭐 반도체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모래 같은 데서 그러한 그 성분을 갖다 뽑아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만드는 거, 모래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규사라고 하는 성분을 뽑아내서 열로 가해서 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강화 유리 같은 것, 매우 두껍고 강도가 있는 것은 경금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좀 우리 집안에서 쓸수 있는 그러한 잔 같은 거 있죠. 흙으로 빚진 도자기 같은 거 말고 그냥 그 흔히 집에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것, 포도주잔 같은 것,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뭐 다시 열을 가해서 물론 씻을 때는 뭐 뜨거운 물로 하겠지만 다시 불로 다시 녹여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불로서 기물을 만든다고 해서 가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직 불로서 단련하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성질을 불로서 다스려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화로서 달력을 마친 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다이아 반지, 뭐 다이아 목걸이 같은 것들이죠. 그거는 벌써 이미 세공이라고 하는 단련 과정을 다 마치고 장신구로서 어떤 주얼로서 완성된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물론 고장났을 때 수리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애초에 다시 뭐 달군다거나 해서 만들진 않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친 금으로서 잘 보관하고 잘 닦아주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한 깨끗한 빛을 바라면 보석으로서 아주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잘 그런 것, 뭐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이아 감정하는 사람들은 그 다이아 빛의 색깔이라든가 뭐 다이아 빛의 각도라든가 빛의 어떤 탁하냐 청하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다이아 값을 매긴다고 하잖아요.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금은보석 다이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아주 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양간은 좋은 것이고 음간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토는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남자들끼리도 같은 여자들끼리도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뭐 취사 바보라는 사람들 있을 수 가지고 총을 들고 밖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 경찰로서 일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무사를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어떤 모양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미란 선수처럼 역도로 할 수도 있겠고, 론다 로우지 같이 격투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미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일간에 맞게 양간이 됐든 음간이 됐든 그 일간에 맞게 어떻게 잘 중화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양간이 좋고 양간 중에서도 또 갑목은 좋은데 모는 나쁘고 이렇게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양팔통은 남자한테 좋고 음팔통은 여자한테 좋고 이것도 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여자가 양팔통이면 안 좋고 남자가 음팔통이면 안 좋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일간이든 양팔통이 됐건 음팔통이 됐건 그 일간에 맞게 잘 조절이 되느냐, 중화가 되느냐, 즉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열이 중화가 잘 됐느냐? 쉬운 말로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고 사람이 살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갖추었느냐 또 그다음에 왕세가 잘 이루어진 일간이 너무 태약해가지고 뭐 종격이 되지 않는 한 일간이 너무 태약하면 뭐예요? 그 일간이 존립하기가 힘들 거고 너무 태양하게 되면 그 또한 중화를 잃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에 있는 것이지 어떠한 것이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사주를 볼 때는 좀어좀 뭐야 지향해야 될 그러한 사고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정관인 정화가 있어주고 갑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고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관 인 임수가 있어서 도세주고 개야 신금으로서의 광채가 날수 있다. 신금은 밝고 맑고 깨끗할수록 보석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뭐 무쇠 덩어리 뭐 100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비싼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몇 캐럿 있는 것이 더 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건 어디 있다? 중화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제4주여서 여덟 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에 태어났냐, 이 월지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그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신일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잘 분석해야지만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수 있겠죠. 자, 해월이라고 하는 거죠. 해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으로서 금은보석과 같다라고 했고요. 이런 금은보석은 항상 맑고 밝은 빛을 발해야지만 고가의 어떤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신금을 잘 닦고 관리를 해야지만 신금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가지고 도세주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겨울 중에서도 이제 초겨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해월은 자, 그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지고 있냐면, 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겠고,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금 자체는 무토라든가 기토를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 맑고 밝은 그러한 빛을 청량한 빛을 이렇게 발해야지만, 예를 들면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는데,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든가 이렇게 기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자체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다행스러운 것은 해월 중에 있는 지장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쓰지를 않아요. 이거는 불용 격이라든가 용신을 취할 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목이라든가 임수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지장간 처음에 나오는 글자 이거를 초기라고 하고요. 초기 내지는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초자는 처음 초자를 이렇게 쓰게 되겠죠. 초기 내지는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운데 있는 글자는 이건 중기라고, 이렇게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으로 끝에 있는 것을 이 해의 본기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를 봤을 때 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장간이 이렇게 뭐두개 내지는 세 개씩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항상 본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본기.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상관이 임수를 가지고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의 귀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데, 월지 자체 본기로서 임수가 이렇게 같이 당령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일단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신을 내가 갖고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용신을 얻은 거하고 같아요. 어떤 사주들은 사주에서 용신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월지 자체에서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상관이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사주가 중화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귀와 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귀격의 조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귀격의 조짐이 있다. 조짐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점을 치기 위해서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 불에다 달구면은 거북이 등가죽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거북이 등가죽이 이렇게 쩍쩍 갈라져 간 것을 조짐이다라고 이렇게 뭐 표현한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한번 요거는 제가 좀더 한번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귀격이다라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귀격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라든가 징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 신금 해월 같은 경우 중요한 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신금이 가장 좋아라는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해월은 겨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우 어떻게 됩니까? 기후가 춥다, 그죠? 한랭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랭하기 때문에 물론 해수를 봐서 신금 자체를 도세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빛을 내는 거 좋은데 매우 춥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금 예를 들면은
우리 새 신부 같은 그러한 것이 신부로도 볼 수가 있겠죠. 신부가 겨울에 한겨울에 춥다고 해서 결혼식 가야 되는데 세수 안 하고 신부 화장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세수하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하고 맑고 깨끗한 드레스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추우면 어떻게 돼요? 추우면 할 때도 찬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해도 너무 체온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주변으로 너무 떨어지게 되면 화장이 자꾸 어떻게 돼요? 잘 피부에 스며들지 않아서 잘 화장이 안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드레스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나풀나풀 좀 뭐라고 할까 가볍고 이런 것을 입어야 되는데 추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있게 되면 오히려 한기를 막아주기 주기가 어렵게 되면 매우 옹색하죠. 중요한 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가 필요합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은 차갑게 만들어,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해월은 매우 춥기 때문에 겨울에 엄동설안에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에 신금은 반드시 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설명할 때, 신금은 이미 화로서 신금을 단련했기 때문에, 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말한 거하고 앞뒤가 맞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춥기 때문에 조후하기 위한 용도로서 화가 필요한 것이지, 신금 자체를 다시 녹여서 새로운 기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후를 위해서 필요한 화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정관인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있어도 뭐예요? 조후하는 공력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가 없으니까 정화를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써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병화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있으면 정화도 써야 됩니다. 근데 단이 정화가 신금 옆에 바로 옆에 이렇게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첩신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조후의 용도로 쓰긴 쓰지만 좀 불안하죠. 쉬운 말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추우니까 햇볕이 잘 드는 아니면 온풍기가 있는 데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뭐 난로 옆에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드레스가 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이렇게 녹이고 그런 용도는 아니고 조후의 용도, 쉬운 말로 불에 탈 염려 없는 그냥 온풍기 같은 역할이라고 하면 정화는 자칫 잘못하면 난방을 하더라도 신금을 자칫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정화를 쓸 때는 천간에서 정화를 쓸 때는 되도록이면 좀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걸 뭐예요? 원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지는 뭐 지지로 뭐 사화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화가 없으면 지지로 뭐 오화 같은 것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사화 오화라 하더라도 이걸 간과할 수가 있겠는데 똑같아요. 사중 병화가 있는 것이고요. 오중 정화가 있는 것인데 어떤 분들 오중의 병화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중 병화는 추용하지 않는다. 기토 정화만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사중에 있는 병화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화 오화가 지지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중 병화가 더 공력이 크다. 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제 천간으로 병정화 투출하면 공력이 더 크겠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사의 충이 되니까 안 좋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사화가 오화는 빼고 사화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화는 이때는 사회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더 맞아요. 이런 거 원격되어 있을 때 충마저 충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주 좋은 사주 이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이건 내가 생시를 한번 볼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임수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임수가 왕학 고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겨울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화로서 조후, 즉 따뜻하게 함이 필요하다. 근데 정화보다는 병화의 용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수가 있는 것 좋지만은 임수가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해월은 금이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병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약하다는 걸까요? 금이 왕하다는 걸까요? 인원은 반드시 금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게 되니까 왕한 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일간의 기운 너무 과설시켜서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이것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토라든가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약한 신금 같은 것을 도와줘야지. 즉 생조 내지는 방조 방신해 주어야지만 신금 일간이 약하지 않고 기운을 되찾아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일간 신금이 어떤 세력을 얻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금수상관격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그 신금이 지지로 신유금을 얻게 되면 신금이 뿌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인데 만약에 신금 유금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무토 기토 내지는 진술충 및 토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성이죠, 인성. 이런 것으로 생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같은 금인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방신해 주는 것에 비해서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게 되면 금이 더럽혀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무기토라든가 진술충 및 토로서 신금을 생겨주게 되면 생조에 어떤 공력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금이 더럽혀지고 수가 더러워지는 탁수가 되는 그러한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오행들을 즉 금을 제외한 예를 들면은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토라든가 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인성으로서 토로서 생겨지게 되면 토가 어떻게 돼요? 탁해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일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좀 생존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신금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때는 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과 월지 자체를 한번 놓고 보면은 일간은 신금,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상관인 임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단 격은 상관격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병지에 해당이 돼서 약하고 수는 월령을 특해서 매우 왕합니다.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약하다. 다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진상관격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간이 금이고 상관이 수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금수진상관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짜가 붙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뭔 의미냐면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의 개념은 금수가 됐건 뭐가 됐건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가짜가 붙는 것은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상관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금수진상관격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안에는 지장간을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무토는 쓸 수가 없는 불용이고요. 여기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임수 가지고 지금 격을 잡은 것이 상관격, 금수진상관격이고요. 당연히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진상관격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이게 해중에 있는 갑목이 투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투출하겠죠?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생시에서 투출할 수도 있겠고 여기는 절대 이 자리에는 갑목이 올 수가 없겠고 여기도 갑목이 올 수가 없겠고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가 바로 감옥에 올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걸 가지고 회중에 있는 투출한 감목을 가지고 격을 잡으면 뭐예요? 신금 입장에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걸 격이라고 해서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인데 상관을 가지고 재성을 또 생하게 되는, 재성을 이렇게 생하게 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상관생재 격으로 놓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뭐예요? 금수진상관격이 되든 상관생재가 되든 뭐예요? 수도 왕하고 목도 왕합니다. 왜냐하면 해월은 목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목이 다 왕한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신금 자체, 약한 신금 자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견겁제로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토로서 도와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보다는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목이 투출되지는 않았으니까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 간여지동이다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간여지동.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간여지동,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다음에 신요일조 물상눈으로 보게 되면 뭘로 보냐면 그냥 금뭉치라고, 금괴 정도. 뭐 이렇게 참잘 만들어져 있으면 반지 이런 걸로 보는데, 이건 천간 지지가 같은 금덩어리니까 뭐 금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금괴 하나만 있어도 뭐 엄청난 가격이겠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남편 덕 없다, 뭐 부부 운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일간이 약해서 설기가 과다한 중에 유금 봤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것도 일지 배우자궁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배우자 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지 보면 다시 해수가 있습니다. 해수. 자꾸 이것이 글자가 이렇게 찍혀야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좀 깨끗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토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천간으로 무기토가 없는 것이고, 지지로 뭐 진술충미토도 하나도 없으니까 금도 깨끗하고요, 물도 맑죠. 선생님, 해중에 무토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아까 또 그걸 또 잊으신 분들 가끔 그렇게 질문하지만, 해중에 무토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가 굉장히 깨끗하죠. 금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요, 수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수쌍청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금백수청은 뭐예요? 금은 하얗고 물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금수쌍청은 뭐예요? 금과 수, 즉 금과 물이 모두 맑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설악산 저기 천불동 계곡 가게 되면 맑고 청량한 가을 하늘에, 지금도 이제 아직은 가을로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맑고 깨끗한 하늘에 바위가 굉장히 맑고 깨끗한 중에 거기서 계곡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백수청하고 금백수청한 그 사주들이 되게 맑고 깨끗한 성향을 갖는데,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인정머리가 좀 박약하고 좀 온기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굉장히 명쾌하고 사리 분별 빠르고요, 총명하고 굉장히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백수청, 금수상청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습니다. 아, 금방까지만 해도 제가 이 신유해해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백수청, 금수상청이다라고 했는데, 기토가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쉬운 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네, 그 맑은 옹단샘을 흐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는 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토라고 하는 건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시에서 뭐 축시라든가 진시라든가 술시라든가 뭐 이렇게 미시라든가 오게 되면 저 기토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으로서 방신해주는 것이 토로서 생존해주는 것보다 월등히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얘는 그냥 없애는 것이 더 깔끔할 수도 있다. 다행히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7살에 7상에 해당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을목이 등이 기토를 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 포인트. 어떤 분들이 뭐 경금이 천간에서 갑목을 보게 되면 갑경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간이 신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을목이 있으면 이거는 을신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거 을신충이 되면 일간인 신금이 을목을 갖다 팔까요? 파하지 않을까요? 대개 을신충을 바라는 사람들은 일간 신금이 을목을 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을신충이라고 할 거고, 갑경충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은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사주 볼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잘 적어놓으세요. 일간은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을목을 본다 하더라도 저걸 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은 능히 기토를 팔 수가 있는 것인데,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렇게 일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는 신금이 일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을 요거는 파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기토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일간 자체이기 때문에 심판과 같아요. 그래서 얘는 주변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즉, 쉬운 말로 임금과 같은 것이지. 우리나라 임금이 밖에 나가서 채소 재배하고, 물론 그런 임금도 있었겠지만, 채소 재배해서 물고기 잡아먹고 자기가 밥해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임금 다 명령을 하는 그런 체계였죠. 사주의 일주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놓고 봐야지. 일간이 신금인데, 이 을목을 갖다가 을신충이라고 해서 얘를 파하기 때문에 이 을목이 기토를 파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견해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저런 견해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제 견해가 얼토당토하지 않다, 저 틀린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더 이상 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한번더제 생각을 한번더 심사숙고해 봐야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사주를 볼때 생극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을신충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은 죽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토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보는 관점에서는 기토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사주가 탁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생시 한번 더 살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부자시를 보도록 하죠. 부자시. 자, 부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미리 제가 거의 뭐 날마다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거를 좀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이렇게, 오늘 나오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 생시였으면 어떨까? 이 생시였으면 어떨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이 사주 또 태기를 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명리만 가지고 하지 않고 되게 뭐 기문이라든가 다른 술수를 또 접목해서 또 보시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70% 80%는 명리로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날짜를 신생아 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날짜나 이렇게 아무 날짜 아무 시나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겠죠. 날짜까지만 좋으면 생시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생시에 따라서 사주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좀 서운하다라는 이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신금이 자시에 태어나게 되면 무자시가 되는데, 자,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면 겨울이죠. 다시 해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날씨가 한습합니다. 한습한 게 아니라 천하가 지금 꽁꽁꽁꽁 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지에서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매우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주가 추우면 토로서 조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결코 아닙니다. 토는 조우하는 공력이 없습니다. 물론 술토가 있다라고 하면 술중 정화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겨울에 추울 때 동물들이 밥을 많이 먹고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기 때문에 토로서 조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물론 토가 이렇게 한기를 막아준다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 이치로 볼 수는 있겠지만, 무토 자체, 토 가지고는 조우할 수가 없겠고요. 그 토가 있음으로 해서 온기가 좀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볼수 있지만, 조우는 화로서 내지는 수로서 하는 것이지, 어떤 뭐 금목 가지고도 안 된다는데 토로서 그 조우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자, 이사주 그럼 조우가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보게 되겠죠. 만약에 그럼 이 무술시가 되면 이거 이사주는 굉장히 따뜻한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보겠죠. 술중 정화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토 가지고는 조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축시 한번 볼까요? 아, 참, 이 무술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는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고, 토로서 생조해주는 것은 매금되거나 신금이 탁해지고요. 금만 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도 탁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금하고 축토하고 뭐예요? 유축반합회국하죠. 그러면 금의 기운이 왕해집니다. 물론 뭐 해월에 신금이 약하기 때문에 유금 하나에다가 축이 있어서 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금이 더 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왕해지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우 춥기 때문에 화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시 간에서 다시 그냥 기토를 받기 때문에, 이걸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가 조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진짜 뭐예요?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으면 답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노답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신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신금을 오금시키는 거고요. 오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월에 화기가 하나도 없으면 이 기토라든가 축토는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습토는 뭐예요? 언다. 얼어서 동토가 된다라고 하죠. 동토. 아, 이걸로 설명이 되겠네요. 토는 겨울이 되면 얼어요. 얼어. 동토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기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경인. 경금이 있는 것은 뭐 신금을 방신해주는 것에 해당이 되고, 인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성 자체에는 큰뭐 의미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이 인목 안에는 뭐야, 지장간이 무토, 그다음에 병화, 뭐야,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도 인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겠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 인중 병화가 있어서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인중병화는 목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가 인에는 장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말하면 조금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온실을 좀 얻은 정도의 어떤 개념은 가지고 있다. 자,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병화가 투출된 생실 한번 볼까요? 병신시가 되겠죠. 자, 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약할 때 유금 신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 자체가 매우 깨끗하게 되고 흙기, 토기가 없기 때문에 요 기토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요.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탁해지고 물이 탁해지면 금백수청이 될수 없기 때문에 저 토는 없는 것이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걸 조우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병화가 어떻게 돼?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뿌리가 좀 있었으면은 좀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뿌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간 신금하고 병화하고는 뭐예요? 서로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 합 중에서 병신합수라고 하죠. 병신합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합해 수로 보진 않고요. 수로 보진 않고 이 경우는 뭐냐면 그냥 탐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병신합수로 보게 되면 이거는 합화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비록 해월이라 하더라도 유금에다가 신금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내격으로 봐서 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더 낫습니다. 어떤 뭐 이거를 갖다 굳이 합화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울로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울로에서 좀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격으로 본, 저는 내격으로 보지만 내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목화운으로 갔을 때 발전할 것이고요. 합합격이 돼서 수운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운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목운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금하고 충이 될수 있겠고, 수의 기호, 수로 평신합파 수에서 합파 수로 정한 거기 때문에 목운을 보면 수의 기운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때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합파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격에 준해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때 조금 병정화가 청간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운 자체 지지 자축이기 때문에 좀썩 좋지 않다고 보고, 이후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진대운은 조금, 뭐래요? 토가 생기게 되고, 왕해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갑술, 개요, 임신까지는 조금,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조금, 좀, 뭐랄까, 그래도 일간 자체가 왕하니까 크게 문제될 반이지만, 개요 임신에서 개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화, 병화를 갖다가 약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또 예를 들어서 합합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리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고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지 않은 생시를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